지금 말은 정부가 도서관 시일 내에 우리 경제에 저희 중장기적인 포텐셜을 갖다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막 구조조정이라고는 말은 꺼집어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청사진은 보이지 않습니다. 지금 일반 시중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 3사에 대한 이 구조조정의 문제도 일단 조선 3사가 제시한 이 자구안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한다는 그러한 의사표시만 됐을 뿐이지 그걸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정부가 일반 국민이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좀 명확한 입장을 갖다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